여기도 여기는 이제 신림역에서 걸어서 한 1.1km, 1, 2km 뜰 거예요. 그러니까 도보 10분은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성인 남자분들은 걸어서 한 15분? 아니, 12분 정도? 좀 걸으면 좀 느리면 15분? 1.2km니까 각자 걸음을 계산하면 될것 같고요. 지상층이에요. 지상층이고, 천에 40. 천에 40이면 더 좋은 집이 많죠, 저는. 하지만 천에 32만 원이 됩니다. 관리비가 8만 원이라 관리비까지 천에 40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관리비에 도시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전기세만 따로 나가면 됩니다. 그럼 다른 집에 관리비 뭐한 6만 원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에 관리비 포함 40입니다. 지상층이고, 일단은 그래서 메리트가 뭐가 있냐면 싸요. 지상층인데 쌉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가 2m 60이고요. 여기서 이렇게가 3m 거의 20입니다. 그러면 천에 40짜리 정도 집, 500에 40에서 천에 40짜리 정도 집의 넓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징은 딱 이제 좀 방을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책상하고 옷장이 없어요. 책상하고 옷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내거 쓰고 싶은 사람한테 요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강아지가 돼서 왔습니다. 애완동물이 가능하다고 해서 또 왔어요. 어제 애완동물 키우는 손님이 있어서 애완동물 되는 집을 찾았는데 역시나 방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신림역에서 걸어서 10분 조금 넘어요. 대신에 큰 도로는 안 건너서 신림 5동입니다. 그래서 큰 도로는 건너지 않고 한 10분 조금 더 걸리지만 지상층에 천에 32만 원에 이 정도면은 괜찮고요. 가격도 괜찮고 내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다 그러면은 뭐 선택사항이 없잖아요. 강추합니다. 가격도 괜찮고 근데 보증금은 천보다는 500을 더 선호하시긴 해요. 그러니까 천에 32, 그러니까 500에 그럼 얼마야? 계산해봐. 500에 38인가요? 아니 그렇게인가? 500에 37? 500에 관리비 포함해서 45, 도시가스 포함. 요렇게 사진 찍었나? 찍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 방은 강아지 키우는 분들한테는 거의 뭐 S급이고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한테 S급이고 강아지를 안 키우는 분들한테도 A급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반지하면 그렇지 않지만 지상층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방 거의 없습니다. 되는 거 그거는 꼭 참고하시고 제 유튜브에 올린 방들은 단 1년 계약 기준이고 강아지 애완동물 없는 기준입니다. 그거 참고해서 봐주세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